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와사비 비밀리에 재배된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도는 1603년의 이름이었고 현재는 도쿄입니다. 당시 소바에 대한 이야기가 에도 시대 쓰였는데요. 책 이름은 소바전서로 그 내용을 보면 소바 이야기뿐만 아니라 와사비에 대한 내용도 쓰여 있습니다. 소바전서를 쓴 이신샤 유쿄오시는 당시 소바 가게들 중에 와사비를 사용하는 곳이 있어 좋지 않다는 뉘앙스의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1750년대는 된장이나 식초에 생선회를 먹던 시기였어요. 소바는 무와 같이 먹었습니다. 무와 와사비는 십자화과 식물로 무의 자리를 와사비가 대체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얼추 설명되는 것 같습니다. 당시엔 무의 생산이 특히 많았다고 합니다. 현재 무즙에 와사비 가루를 섞어내는 일식집도 있을 정도인데요. 그만큼 무즙이 사비와 비슷한 맛이라는 거겠죠? 야채가 모두 그렇듯 무도 제철 맛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무가 맛없는 시기, 와사비를 선택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계절적인 수급에 대한 이유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스오부시의 비린내 때문에 와사비가 사용됐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당시까지는 사찰에서 먹는 채식지유가 주류였습니다. 생선 비린내를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던 와사비를 쓸 이유가 없었죠. 그런데 가스오부시가 등장하며 쯔유의 비린내가 심해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비린내보다 가다랑어의 감칠맛이 더 탐닉하는 사람들은 찬성파일 것이고 감칠맛보다 역겨운 비린내를 참지 못하는 사람은 반대파였을 것입니다. 그중 한 사람이 에도시대 소바전서를 쓴 이신샤 유쿄오시였죠. 수만 가지 반응이 혼재했을 것입니다. 소바전서의 저자 이신샤 유쿄오시는 까다로운 입맛의 소유자였던 것 같은데요. 책에는 이런 내용도 적어놨습니다. 소개하면 쯔유의 가스오 국물 비린내 국물을 사용하는 소바집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가스오부시 쯔유가 나오기 전까지는 물과 술, 간장만의 정진 쯔유가 대세였습니다. 새롭게 탄생한 가스오부시는 비린내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을 간장과 섞어 소바쯔유를 만들었으니 비린내를 누르는 역할이 꼭 필요했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채소나 술을 사용해봐도 소바를 먹을 때 와사비만한 것이 없었다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맛의 무즙보다 사비가 더 잘 잡았다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와사비는 재배가 어려워 당시에도 구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먹을 수 있는 사람도 상류층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록을 보면 1607년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진상되었습니다. 시즈오카의 우토기라는 곳이 와사비 발상지라는 설이에요. 야생으로 자생하던 것을 발견 후 재배하는데 성공. 1607년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진상되고 맛과 향이 특출나자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문외불출이 됩니다. 비밀리에 재배되는 탓에 일반인들은 먹을 수 없었는데요. 문외불출된 지 100년 정도 지난 18세기 중 후반이 되어서야 드디어 타 지역인 이즈반도에서 재배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도 호시탐탐 재배 기회만 노렸을 거예요. 일본은 사탕수수도 이러한 일화가 있는데요. 먹는 것 하나에도 경쟁이 치열한 사정이 있었던 것이죠. 와사비 재배가 늘어나서야 에도 지역의 초밥이나 생선회, 소바에도 조금씩 사용할 사비가 보급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가공하지 않은 것을 혼화사비로 부르고 줄기 부분이 녹색인 미쇼, 적색의 줄기를 갖고 있는 와사비를 마츠마 와사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적색 줄기를 갖고 있는 마츠마 와사비는 재래종이라 성장이 느린 대신 고급으로 취급받고 단맛과 매운맛이 적절히 배어 있다는 평가입니다. 옛것이 좋은 것이라는 거죠. 성장에 필요한 시기는 1년 6개월에서 2년입니다. 적색 없이 연한 녹색 줄기를 자랑하는 미쇼우 와사비는 성장기간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로 마츠마 종보다 수확이 빠르고 수분기가 많아 쯔유에 더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WASABI의 생존 환경은 흐르는 물속이 최적의 환경이며 수온이 중요한데요. 12도에서 15도면 좋다고 합니다. 얼거나 뜨겁지 않은 가을이나 초겨울 날씨인 5도에서 최고 28도 내에서 잘 자라며 적정 환경에서 벗어나면 생육에 지장을 받게 됩니다. 10월 말에서 2월 사이에 고추냉이가 가장 맛있을 때인데요. 전체적으로 녹색이 분명하고 뿌리부터 끝까지 두께가 균일하면 좋다고 합니다. 대나무처럼 주름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넓은 것은 본은 그대로 빠르게 자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장이 빠른 대신 싱거울 수 있다는 말인데요. 주름이 좁은 것은 반대로 알싸하고 좋을 것입니다. 먹는 법은 줄기 쪽을 갈아먹고 5분 후가 제일 매운맛을 낸다고 합니다.
먹는 시간이 지체되면 무맛과 비슷해지며 맛이 떨어진다고 하니 신선할 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강과 비슷하게 와사비도 껍질이 보물이라고 합니다. 맛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껍질이 함께 갈릴 수 있도록 돌려 갈아야 되고 꼭 크리미하게 갈아 드시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